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이번 주 19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지금 이걸 지켜보면서 19대 국회 개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이 쓰라린 분들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아깝게 고배 마신 의원들이 이게 뭐첫 번째겠죠. 그래서 저희가요, 그분들 근황도 물을 겸해서 이번 주 차례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비박에 속하는 이분을 가리켜 김문수의 오른팔이라고 하죠. 이 차명준 의원 만나봤었고요. 오늘은 친박 쪽 모시겠습니다. 사선 지내신 여성 의원입니다. 네, 김영선 의원. 네, 얼짱인데요. 잠시 후 만나보시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도 정치권 이야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얼굴이 할쑥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된통 뭔지 몰라도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촌철살인 둔도검객입니다. 전원칙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뭐살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그 미루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건이 뭔지 시청자분 중에 모르는 분이 뭐 있으니까요. 멍멍이 사건이었죠. 멍멍이 사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구만요. 네, 이게 그 김정은 저희 이 뭐야 부위원. 김정은을 두고 뭐라고 불렀다는 얘기인데 사실 멍멍이라고 그렇습니다. 불렀다 이 이 얘기죠.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주사파로 의심받는 분들, 어제로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 분들에게 종북 세력이 아니라는 걸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늘 이제 종북보다는 종미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둘러댑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그 추종하지 않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냐. 쉽게 말하면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뭐 뭐다. 멍멍이다. 예, 뭐, 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전체적인 취지를 빼고, 그 뒷부분만 패러디를 해서 아주, XXX다 인터넷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쾌도를 하나 보내겠습니다. 둔도보다는요, 거짓은 동지를 만들지만, 진실은 적을 만든다. 이런 그 생각을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거짓은 동지를 예, 만듭니까? 거짓은 뭐 거짓말 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제 동지연 하는데, 뭐 우리도 동지, 김동지, 이동지, 이 좌파 마르크스주의자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동지라는 용어입니다. 예, 그런데 진실은 동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적을 만들더라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느꼈습니다. 진실은 적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죠? 진실이 예. 친구를 만든. 아니, 위로 전화나 혹시 많이 왔죠? 예, 저는 이번에 그 대단히 그 이번 사태 후에 그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 종북에 대한 반감 이것을 두려워하고 또 이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대다수더라 하는 그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더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대다수가 이 종북을 염려를 하고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북한 그 조선 방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아주 뭐 심한 입에 좀 못담을 소리를 많이 하죠. 이 오래전부터 해왔지 네. 않습니까? 그이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고사고 간에 폐도 역당이다 뭐 이런 온갖 소리들 다 아는데 우리 언론들은 지금까지 이 김정일에게 한 번도 예외 없이 존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붙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존칭이거든요. 심지어 외교 수장까지도 청와대 수석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식의 극존칭을 사용을 하고 야당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경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김정일에게는 까뜻하게 이 항상 뒤에 직책을 붙인다든지 하는 행태가 있어 왔죠. 그런데 대해서 우리는 한번더그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과연 이런 태도가 옳은 태도인지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 그 국민의 안보의식을 그 해야 하는 아주 첫 단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김정일, 김정은 뒤에 꼭그 직책을 부시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언론인들이 전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양쪽 다 예의를 깍듯이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겠죠. 예의를 차려야 할 체제가 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칼기 사태, 아웅산 사건, 천안함 사건, 심지어 뭐 박왕자 씨 관광한 사람을 그 살해를 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체제를 두고 그리고
수용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300만을 아사를 시킨 정권입니다. 이런 폭압체제를 두고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체제로 생각을 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이건. 네. 그리고 이건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 진보 좌파가 진보라는 우산 아래 이러한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들, 이 사교의 그 광신도 집단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진보라는 우산 아래 두면 결국은 진보 정당은 대중 정당으로 성장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겁니다. 네. 진보 스스로가 이 점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진보주의자들 몇 분하고도 뭐 이 일 이후에도 그 얘기도 하고 소주도 마셔봤지만 사실 진보주의자들도 고마워하더구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보주의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주사파와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석기 의원, 김지은 의원 다 배치 달았습니다. 예, 그 결코 사퇴를 하지 않죠. 이 그분들이 저는 지금 주사파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종북주의자냐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를 하고 또 2003년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전 정권에서 사면 복권한 뒤에 전향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국민의 대표로 의사당에 등원을 하려면 최소한 그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확실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정체성을 밝혀줄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런 의무를 해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난센스이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네. 이미 군자산의 그 약속이라는 그 이후에 이기는 것이 선이다는 패권주의 하나로 지내온 분들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사퇴를 하면 NL계 대부분은 아마 괴멸되리라는 그런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본인들이 사퇴를 하고 싶어도 사퇴를 못하겠죠. 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서요. 예. 처음으로 마침내 의원직 이 두 분에 대해서 의원직 박탈할 방법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당의 의견에 네, 함께하기로 그렇게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고육지책이죠. 예, 박지원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고 나온 데는 아마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까 자격 심사를 해서 퇴출시키겠다. 이 뭐 법 제도는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그 30명 이상이 이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의원 자격을 심사를 해달라. 네. 그래서 윤리위에서 심의를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 재직위원회 3분의 2 찬성으로 제명을 하게 되는데 그 명분은 이렇습니다. 그 정당하게 선출한 의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걸 다분히 정치적 공세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 국회사에서 제명당한 분은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네. 동료 의원을 특히 다른 당의 의원을 그 어떤 명분으로든지 제명을 하는 데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통합진보당의 지금 구 당권파가 이 극심한 지금 내분 중인데 이 똘똘 뭉치겠죠.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 전략적으로도 나는 이게 옳은 전략이 아니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거 고육지책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첫 번째 그 민주당이 내세운 이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비례대표가 아니다. 이제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분들이 종북주의자라는 것 때문에 그 제명을 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을 놓아두고 야권연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민주당에 타격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대선 그 가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과거 야권연대로 총선을 치렀는데 결국 진보당은 엄청난 덕을 봤지만은 그 민주당으로서는 덕을 못 봤다는 것이 많은 정치평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 미루어 봐서 이분들하고 거리를 두지 않고는 이 민주당에도 타격이 온다는 이제 그런 판단이죠. 예, 이분들이 그 지금 주사파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 자신들이 그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제명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고육지책. 그렇죠. 이유가 그러니까 부정 경선을 이유로 그렇죠. 의원직 박탈인데 예. 지금 변호사님은 그게 아니라 종북 주사파라는 이유로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주사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대권 가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서
그 부정 경선이 밝혀진다면 이건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 그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할 것이고, 그래서 뭐 제명을 하지 않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에 친박연대나 창조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왜 헌금을 받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공천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밝혀지고 나서 그 이제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서 감옥에 가신 분도 있고, 또 문국현 그 의원은 이제 결국은 의원직에서 쫓겨났죠. 재판을 받고. 이그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은 정당의 활동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 부정이 개입이 되고 범죄를 만든다면, 범죄로 인정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비례대표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경선 자체는 내부의 정당 활동이지만은 거기에 부정이 개입됐다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민주당이 이번에 나서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검찰 조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의원직은 얼마든지 상실할 수 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원이 판단 이전에 본인들이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부정 경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제3당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마치 재판관처럼 판단을 해서 국회에서 이게 알겠습니다. 제명 절차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이 사건 하나만은 정의에 부합할지 몰라도 앞으로 예컨대 절대 다수당이 등장을 한다면 이뭐 정적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런 선례를 이용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민주 절차에 합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법원이 판단을 기다려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그냥 박수치고 찬성하실 줄 알았는데 또 예리한 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지적을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종북 지금은 주사파가 갑자기 변호사로 보입니다, 예, 제가. 종북 주사파가 아무리 밉더라도 우리가 듀 프로세스, 이 적정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적정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민주제도의 그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받아 적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 경선 예.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아, 엎치락뒤치락 진짜 자꾸 그런데 기운이요. 이해찬 쪽에서 김한길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바람이 그쪽으로 기우는 듯한 이상한 그 느낌을 받습니다. 아, 이게 또 선거법 위반이 될지 몰라도. 그냥 저는 뭐 당원은 아니고 그냥 멀리서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을 잠깐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민주당 그 이제 대표 경선을 보면서 이게 이제 드라마의 그 예고편이죠. 뭐 전초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예고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새누리가 없는 이 드라마를 민주당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누리가 박근혜 1인 정당, 사당화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박근혜 의원이 그 소수파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회창 전 총재 그리고 그 이명박 그 대통령을 두고 이 사당화를 그 비난을 했습니다. 당이 이렇게 사당화가 돼서는 안 되고 당에 계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1인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비난을 친박계가 했는데 지금 거꾸로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이 새누리의 드라마가 앞으로 생길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설령 이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뭐 2대8, 3대7로 도입을 하더라도 그 박근혜 의원이 후보가 되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1인 정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김한길 그 의원과 그 김두관 지사가 이제 연합으로 된 것처럼 언론에 지금 보도를 그렇게 하고 되고 있고 있죠, 또 분위기가. 이해찬 의원 그 문재인 의원 이두 분이 또 연합된 걸로 돼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친노계와 비노계의 싸움. 물론 이제 김두관 지사만 하더라도 그 친노계로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마는 이 김한길 후보 뒤에는 그뭐 정세균 의원, 정동영 의원, 손학규 의원 이런 그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 모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친노계와 비노계의 큰 싸움이 벌어져 있는데 이 비노계가 전부 다 김한길 의원에게 그 투표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친노계를 그 대표로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도 드라마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 뭉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드라마의 그 결과는 그 무엇이냐 다들 궁금해하겠지만 저는 이미 대세는 기울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어느 후보가 쪽으로 기울었다니요? 뭐 김한길 후보 쪽으로 이미 기운 것으로 아, 보입니다. 그럼 이 이미 후보, 저희 대표, 당대표 후보 경선은 예, 김한길 쪽으로 충북과 기울었고요. 강원에서 이 김한길이 1위를 하면서 그이 김한길 의원에게 그
아마 이 투표가 이제 표심이 당심이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문재인과 김두관이란 이두 분의 그 친노계 후보들 간의 우열이 그럼 결정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역시 문재인 의원이 그 대중적으로 김두관 지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지지를 획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두관 지사가 문재인의 그 벽을 넘기에는 앞으로 많은 그 힘이 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문자고도 드라마가 시작되니까 이 드라마의 끝을 사실 모릅니다. 역전과 역전을 거듭할 것이고 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변호사님이 또 아주 이게 이야기가 참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또 주제 질문 드릴게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박근혜 위원장의 저격수를 이제 자칭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박근혜 위원장이 가장 아끼는 동생, 그죠? 박지만 씨의 부인, 그죠?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홍콩으로 간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박지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요새 그 박지원 대표가 여러 가지로 그 재밌는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제 서양희 씨죠. 서양희 변호사가 홍콩에 갔는데 그 박지만 서양희 이두 부부 아니 뭐이 부부가 그 세인의 관심을 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마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에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의 선상이 올랐죠. 그리고 그 거기에 연관돼서 당연히 그 배우의 그 누나인 그 박근혜 의원, 박근혜 후보가 그 항상 거론이 되죠. 이것이 만약에 그 문제가 그 깊이 뭐 어떤 들어가서 이 된다면 박근혜 그 후보의 대권 가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양이 그 변호사가 홍콩에 인수를 가게 되고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휴직계를 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기간이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언론 예측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그렇습니다. 이그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예, 그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우려를 하는가 하면 김영삼 정권부터 측근 비리가 터져나오고 나면 꼭그 뒤에는 가족 비리가 터져나옵니다. 김영삼 정권 때는 뭐 아드님이 한보 비리에 연루됐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소위 홍산 트리오다 이래갖고 세 아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결국 그 나중에 돌아가시게 된 과정이 돈이 100만 불에 가고 500만 불이 아드님에게 가고 시계 1억짜리 두 개가 선물이냐 뇌물이냐 그 논두렁에 버렸다. 이번에도 또 보면 미국 아파트 사는데 따님 앞으로 13억이 돈이 건너갔다. 막그 상자 막 7상자 막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막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상자 참 이래서 부럽습니다. 권력 에, 그, 가는 어떤 부정한 돈, 검은 돈, 이 돈에 무슨 검은 색깔이 있고 흰 색깔이 있겠습니까? 돈은 죄가 예, 없지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권력자의 그런 엄청난 돈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부정하게 입수한 돈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가족 비리로 계속 가는 그 결과의 어떤 비참함을 그 국민들이 지켜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이, 박지만, 세양희 이두 분이 그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그이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에 연관이 됐다면 이뭐큰 문제죠. 그 만약에 박근혜 그 의원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또 가족비리에 연루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국민은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처신에 더더욱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서양이 의원이 막 홍콩으로 나간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박지원 그 대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내놨습니다. MBC 그 김재철 사장의 여인, 예, 그 MBC 사장의 여인이다 이래서 뭐 제이씨죠 무용가. 그럼 이분이 그 힘내라 일본이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그 거기에 출연한 어떤 사람보다도 엄청난 출연료를 받았다. 그리고 그 출연료가 한 8천 몇백만 원이 되는데 그것이 무한도전 1회 제작비에 해당되는 돈이다. 뭐 이런 비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을 때그뭐 피부 미용을 하는데 그 돈을 지출했다라든지 한 이런 그 비리를 폭로를 했는데 이런 비리는 이미 MBC 노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파 좌파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방송국 사장이 만에 하나라도 박지원 대표의 주장한 대로 어떤 여인과의 그 견연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엄청난 출연료가 지급되었다라든지, 그리고 피부 미용비가 지출되었다라면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네, 혜택을 준게 문제가 되죠. 혜택보다는 이건 언론은 언론 자체를 이용해서 사익에 그 충당했다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렵죠. 네,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사실인지 예, 아닌지는요. 그건 네, 밝혀져야 되리라고 밝혀져야 보고 되겠죠. 기다려봐야죠. 이 문제는 앞으로 엄중히 수사를 해야만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폭로라는 게참 만에 무섭습니다. 하나라도 네. 그 김재철 사장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뭐 박지원 의원이 전적으로 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 그렇죠. 예. 무고죄는 강하게 다스려야 뭐 됩니다. 이건 또. 무고죄는 해당이 아마 안될 겁니다. 아, 왜 해당. 그런가 하면 공표였으니까 명예훼손이 되겠죠. 네, 명예훼손이 됩니까? 명예훼손이 되겠는데 네. 무고죄는 고소고발을 해야만 해당이 되니까요. 아. 예. 그런데 이런 그 사항이 진실이라면 김재철 사장이 정말 방송사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고, 만약에 이것이 허위라면 박지원 대표가 그 정략적 그 의도로 네.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니까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두분 중에 한 분은, 네.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또 안철수 원장 그 어제 그 부산대 강연 있었지 네. 않습니까? 끝까지 밝히질 않았어요. 대선 이분이 이게 출마하겠다고. 국민 피로도를 너무 자꾸 보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피곤해졌습니다. 피로 예. 증후군이라 그러죠. 안철수 피로 증후군. 이분이 네. 그런데 개별적인 정책은 내어놓지 않고 어제도 거대 담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복지, 정의, 평화 이런 이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네. 국민들 앞에 정치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명확히 밝혀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촌철살인 둔도검계. 아, 오늘은 둔도검계가 아니라 쾌두검계. 아까 뭐 거짓은 그거 하나 받아서 그 거짓은 동지를 만들고 진실은 적을 만든다. 예. 아, 가슴 아픈 얘기네. 앞으로 그걸 암송을 하고 다니십시오. 아, 그리고 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이 친구를 만드는 거.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가슴 아프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새누리당 공천심사 대도, 이 공천심사도 일사천리로, 네, 무사 통과하신 분입니다. 친박 중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낙선하셨습니다. 뭐, 오버한다, 자기 주장만 한다, 독단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쿨하다, 쿨하다, 합리적이다, 소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호평도 합니다. 알고 보면 이대로 보내기 아까운 그녀, 네,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